kept saying to them, today we're gonna try to listen to Gundam's lines. 야스이가 쉽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야스이나. 싸다. 그것도 되지. 문제 같은 거는 야사시 몬다이라고 하지. 야스이 몬다이는 아니야. 문제가 친절하네. 규료노 타다도리와 쓰르나요? 규료노 타다도리와 쓰르나요? 토리 새 동사 명사형 갔다? 그렇지 테이크지 타다는 공짜로 갔네. 그러니까 규료노 타다도리와 쓰르나요? 규료 급여 금료지 금료 급여 규료는 타다도리와 쓰르나요? 하지 마. 그냥 가지는 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월급을 그냥 거저 처먹냐? 이거지. 이 가격나 고토 시다라 우데타테 후세 샤카이 다카라나 이 가격나 고토 하는 거지. 이 가겠나 고토시다라. 고토시다라 한다면. 적당히 하는 거를 한다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나온 대사는 일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대사야. 우데 타테우세 향카이 다카라나. 우데 타테우세. 우데 팔 타테 세웠다가 후세 굽혔다가. 그래서 팔 굽혀펴기인데 일본어에서는 팔 펴기 굽. 기 굽히기 이렇게 우데타 태우세 요거는 일단 일상 그러니까 비즈니스로는 쓸 일은 없는데 그럼 뭐 만화 드라마 보다가 레벨로 치면 굉장히 낮은 레벨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데타 태우세라고 그랬던 거. 소리다께와 간뱅 시대 구다사이 간뱅 시대 구다사이 캄뱅 쓰는 봐주세요거든. 그러니까 좀 딱딱하게 용서해 주세요가 되고 캄뱅 좀 봐주세요 정도는 캄뱅 시대 그다사이 여기서 캄뱅 한자 나오지. 이것도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되도록이면 내가 지금 할 때 그러니까 프리퀀트 퍼스트 그룹에 들어가는 거랑 퍼스트 그룹이랑 뭐 세컨드 그룹인데 지금 내가 괜히 선생님 지금 자주 나온다는 거는 지금 the most frequent expressions야. 그러니까 앞에 한 거는 아니고 앞에 뭐 좀 긴 대사들은 아니고 소르다케와 캄펜 시대 구다사이 이익하겠나 고토난테 쓸 와케 나이잖아 이데스카 스루와케 나이자나이데스카 스루와케가 한국어로 딱 집히는데 핵심 어구거든. 스루와케 할 리가 할 리 그렇지. 스루와케 나이자나이데스카 할 리 없지 않습니까 되겠지. 이익하겠나 고토난테 이익하겠나 고토난테 스루와케 나이자나이데스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쇼크지. 응. 그 그럴 수 있어. 또 계속 물어보고 계속 다.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대사를 알고 싶다라든가 뭐 그러니까 한국어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본어 이런 말 하고 싶은데 모르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겁니다. 그냥 처음 영어 시작할 때처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막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니? 그러니까 아니 좀 요런 거 진짜 좀 말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 거 한국어로 얘기해 주면 옮겨주면 되고 아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때도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요? 다스케테! 그거 그냥 도와달라고 할 때도 그거 쓰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도 말할 수 있어요. 다스케테 크레루?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네가 가상의 일본 썸남을 만드는 거야. 걔 이름을 지어줘. 누구로 할래? 뭐 많잖아. 뭐 타케시 군, 미야모토 군, 도쿠가와 군. 타케시. 그거 누구 이름이에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구지? 가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히데요시 군, 뭐 이런. 도요토미 군. 내 이름 바뀌는 거 아니야? 그 이런 거 얼마든지 쓸 수 있다니까. 뭐 같이 일하는데, 타케시 군, 다스케테 쿠레루 된다니까. 가볍게 말할 수 있다니까. 드라마 보는데요. 여자가 나이가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남자는 평화 쓰고 여자는 존대 쓰는데. 커플이냐? 아니요. 그럼 썸 타는 관계니? 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성은 경호를 강요당하고 일본에서 이제 그 또 그 뭐 여보 물 좀 가져와 남자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남자들도 그런 걸 사실은 문화적으로 강요당해. 명령적으로 터프하게 이렇게 말을 해야 남자다라는 그런 걸 주입을 받거든 계속.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쿨하게 나이가 집어 좀 많아도 뭐 오이 육고상 고래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여자들 기분 안 나빠해요. 그게 이제 약간 복잡해지는데 일본어 한번 얘기해 줄게. 와루이 신노 와루이 오토콘이 나루타메니와 타닌가 지금도 더 못대를 놓을까. 소레 구라이니 고마카쿠 키스카우 키스카타라 다메 데스. 이해했니? 와루이 오토코니 한국어 대화 와루이 오토코가 대인기 되죠. 신나 와루이 오토코니 나루 타메니와 마와리가 지분노 마와리 또가 타닌가 지분이 타이시테 욕코 못되는가 와루코 못되는가 소유 고토니 타이시테 고마카쿠 오레 와루코 못되 시마따라 도스루요 소시때 심었다라 뭐 와루이 오토코니 나리 마생. 이해했니? 자기 남이 자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꼬마카쿠 꼬마카이라 그러거든. 꼬마카이는 이제 선생님 아버지한테 들은 옛전 일본어로 꼬마카이는 학교 선생을 의미했어. 꼬마카이 이제 쪼잔한 사람. 그러면 꼬마카쿠 쪼잔하게 고마카쿠 키스카타라 그 키오츠카타라 지금 신경 쓴다
키오츠카우, 키스카우. 너무 신경 쓴다. 키스카이 쓰기. 키오츠카타라 다메 데스. 뭐 와루이 오토코니와 나레마센 될 수가. 나레마센. 나레마센. 나리 나리마스. 나레마스. 다르지. 나디마스. 나레마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오늘 뭐야? 아 선생님은 이제 너하고 그니까 지금 동료 관계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고 아니 무슨 여직원이다. 뭐. 야 김양 물 좀 따와. 뭐 커피 따와. 그래 나쁘게 생각해. 아니 물론 어쩌면은 나를 터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거는 뭐 확률적으로 뭐가 큰지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하면은 벌써 땡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알 바 아니다. 태연하게 이렇게 나가야 나쁜 남자가 될 수 있지. 터프한 사람. 그게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나쁜 그러니까 나쁜 남자란 말은 일본에서 그런 말은 없고 와루이 어떻고 이런 거 없으니까 하면 안 돼. 진짜 와루이인 거야. 진짜 와루이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일본에서 쿨한 터프나 뭐 그런 남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약간 좀 배려가 없고 그냥 말을 좀 함부로 하는 게 좀 그렇다고 역을 막 섞어 쓰고 그러진 않아. 한남 버그들처럼 그러진 않아. 그런 개념이 달라서 또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하지. 반말이 아니야. 그래도 좀 무례해 보일 수는 있어.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 이런 걸 수도 있어. 둘이 친해. 그 남녀가 둘이 친해서 평어를 써도 되는 사이야. 여자가. 근데 여자가 굳이 경어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 친한데도 경어를 쓰는 게 거리감을 두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여자가 경어를 쓰는 게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관념이 많이 주입돼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선생님이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확답을 못 하겠는데 또 재밌지 관계가 우리 한국의 어떤 인간관계는 좀 뭐가 다르잖아. 아 그거 궁금해요. 지금 이제 영어 쓰고 영어 쓰는 일도 같이 하고 싶댔잖아요. 제가 어떤 게 가능한지랑 갔을 때 보통 어떤 일을 하는지 쌤이 알고 계시는지. 뭐 많지. 일단 가장 흔하게는 그 서양인들도 고객으로 자주 찾아오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스크나 카운터 그다음에 뭐 상담을 이제 맡기는 거지. 그런 게 이제 가장 흔하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상사야 상사. 그 무역 관련해 가지고 레벨이 조금 낮은 영어 가능자는 메일이나 번역을 맡게 되고 레벨이 좀 높으면은 전화 받고 거기서 또 인정받으면은 해외 파견. 요런 순서를 밟게 되지. 이제 그 이상으로는 만약 그 이상으로는 통번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길도 있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역 국가 자격증 통역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일본어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일본어 통역사 자격이 그게 한국 관광통역사 그거랑 달라가지고 좀 레벨이 많이 높아. 그러니까 일본사 시험도 쳐야 되고 일본 지도 쳐야 되고 일반 상식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영한 영일 뭐 이런 것들 여러 개국어가 있잖아. 영한 영일 뭐 이렇게 아니다. 일한 일영 이런 이것도 자격증 취득해야 되는데 뭐 벌써 선생님 저기 일본사 시험 치러 갔다가 재작년에 떨어져가지고 낙담. 책 범위가 너무 많아. 일본사도 국사인데 그 나라에서는 국사인데 우리 그 한국사 국사 책 그보다 범위가 최소 5배 되는 것 같아. 아주 시급했는데 내가 일본인이 아니니까 뭐
또 모르는 것도 있었겠지. 어. 시험 치러 갔는데 그건 나오더라고. 이순신 세트 문제 다섯 문제 나오더라고. 어, 조선 침략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일본의 대부분 교과서가 뭐 진출 뭐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야. 공식 시험 문제 조선 침략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었고 뭐 이순신의 거북선 얘기만 그것만 다 맞췄어. 나머지는 하나도 모르겠다. 나머지는 다 때렸고 겐토 때렸고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면은 더욱더 이제 활약이 폭이 커지지. 어, 공식적으로는 일본에서 통역사 인정받는 거지. 그건 너무 어렵고 이미 일하면서 그거는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지금 딱이 너무 몇 년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 일본인도 그거 내가 찾아봤거든. 일본인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런 뭐 올해는 지리에서 떨어졌다. 아, 뭐 올해는 하나만 붙어도 이게 쭉쭉 가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예요 기록이. 그럼 한 번에 다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대. 그게 이제 한 앞에 붙은 과목은 내년을 2월 2년대 2년. 어, 2년으로, 그러니까 2월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넘어가는데 그 중복 응시가 가능한데 한 과목 때문에 떨어지면은 하여튼 두 번째 떨어지면 다 이제 리셋이잖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다섯 번 떨어진 사람 나오더라고. 일본 오늘은 일본사 때문에 떨어졌다. 올해는 지리 때문에 떨어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 대신 한 가지 좋은 점, 자격증으로 받아놓으면 점수가 무기한이야. 그러니까 토익 점수 기본 제출이거든. 880 보는 거는 무기한 유효 기간 없음이고. 아 옛날에 받아도 괜찮고. 어 그다음에 일본사도 그 시험을 말고 일본사 별도로 자격증 시험을 취득해 놓으면은 그래도 일본사 면제 쭉쭉 면제 이런 식. 그런데 이제 거기 한 과목으로 일본사 나오는 거랑 일본사 자격 시험하고는 또 레벨이 다르거든. 일본사 자격 시험 훨씬 어렵기 때문에. 자격 시험 보러 갔다가 박사 나와가지고 이제 한 과목 연구 면제 받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